네, 안녕하세요. 청옥 시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가진 오기를 가지고 인물 또 인물 오기죠. 쉽게 해서 이게 한여예요. 이렇게 쉽게 해서 이게서 보면은 송대도 넘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대 송대 이상 당대로 가요. 왜냐면 머리 모양 우리가 헤어스타일이라고 했죠. 헤어스타일이 왜 헤어스타일은 우리가 요 모양은 당대하고 그 우리가 한다 이렇게 쉽게 해서 춘추시대 때 이런 그 여인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에요. 쉽게 해서 시녀죠, 시녀. 시녀라는 것은 뭐냐? 왕 같은데 궁연에서 이제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시녀.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출퇴했다고 생각해요. 뭐 출퇴냐? 이게 예를 들면은 무덤에서 출퇴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, 나도 놀랐어요. 이런 게 우리나라까지 왔나? 그럼 난도 놀랬는데, 상당히 옥질 또한도 상당히 좋아요. 이 옥질 있잖아요. 우리가 보면은, 이 보면은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 칸에 보면은 아주 상당하게 돼 있고, 이 모형 얼굴을 보세요. 사람의 옥질. 진짜 좋죠. 이 모양이 보면은, 우리가 보면은, 이거 채로를 듣고 있거든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죽으면 책 같은 거, 여의 같은 거 세상에 뭐 사람이 죽었다가 해도 왕이 죽었던 귀족이 죽었던 간에 이 하인들은 같이 이제 묻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같이 묻을 수 있어요. 옷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. 왜?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몇개 있었겠죠. 뭐, 어떤 사람은 악기 들고 있는 사람, 어떤 사람은 여의, 이건 여의하고,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, 이건 책.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악기도 들고 있는 사람들, 아니면 무슨 뭐 먹을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어요, 이런 거를. 그러니까 부장품을 넣어주는 거예요, 이거는 왕 같은데 그런 그 땅속에다 같이 석실에다 묻어주니까. 그래서 중국에는 그때 당시도 당나라 때도 이 석실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존이 잘된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가 뭐 가져왔나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가져왔겠죠, 뭐. 중국 사람들이 가져왔던지 간에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데, 어떤 중국 사람, 이거는 상당히 중국의 박물관에 갈 물건이에요, 이거는 사실은. 박물관에 갈 물건을 참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이 보면, 저도 보면은, 저도 때는, 마음적으로는 좋지만은 중국에 봐서는,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, 사실은 우리나라 물건이랑 우리나라의 그 박물관에 있으면은 그 국민들 더 많이 볼 텐데, 사실은 이런 거는 중국 박물관에 봐가지고, 중국 거기 뭐 국민들이 보면 더 좋을 텐데 중국 사람들이 그때는 다 팔아먹은 거예요. 이게 사실은 달러가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30년 전에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이게 온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. 특히 이옷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뭐가 좋아하냐면 이 인물 또한 치고 상당히 좋아요. 왜 인물 또한 좋아하냐면 이 머리 형태에다가 여의를 물고 했다는 것은 그 상류층 아니면 왕 아니면 그 무덤에 묻어주지. 그리고 옷이 있잖아요. 위에부터 보면은 상당히 그 옥질이, 우리가 옥을 맞춰도 옥을 뭐 박살은 아니지만은 이 옥을 만지다 보면 옥질이 좋은 건 나쁜지는 알아요. 그리고 이 연대가 보통 연대가 아니에요. 연대가 우리가 예를 들면 청대, 명대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데 이거는 송대 이후로 당대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 실제 중국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물건.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박물 같은데, 중국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데, 우리나라 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, 요런 옥이 있구나, 우리나라에도. 그래서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는 거지. 사실은 보면은, 이거 상당히 좋은 거고, 누가 봐도 이런 그 기물은, 진짜 세계에 비춰봐도 어렵지 않는 도자기가 아니라 옥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헤어스타일 보면 요 헤어스타일 있잖아요. 요게 송대도 이런 게 없어요. 송 이후 우리가 당대. 우리 예를 들면은, 이제 춘추 삼국, 춘추 전국시대 때, 그때 이런 그 하녀들이 이렇게,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부장품을 넣어준 거니까 상당히 좋고, 우리가 한번 이 높이도 한번 재드릴게요. 높이가 한 23cm 되네요. 그러니까 상당히 작으면서도 옥질이 너무 좋아. 내가 각두 개가 있어가지고 갖고 나왔는데, 저도 이거를 구입하면서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. 상당히 좋은 그 옥이라 해가지고서 느꼈는데, 보고, 저도 책을 보고 또 인터넷 보는데, 이거 중국에 많지가 않아요. 이런 옥이. 그러니까 뭐 우리 화전옥 좋다고죠. 화전옥 지금 중국에서 뭐 어디 뭐 박물관에서 이런 인물 또한으로 해가지고 이런 옥 진짜 보물이랑 마찬가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한두 개몇 개는 갖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. 혹시 그런 거는 다 보관했다가 이런 것은 나중에 중국에 있잖아요. 사실은 이런 거는 중국 그 보물이기 때문에 중국 뭐 어디 영사관이고 대사관들이 나중에 어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요 항상. 왜?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지금 앞으로 5년, 10년이 가다 보면은 이 문화 같은 거 서로 간에 교류가 되다 보면은 가격이 받을 수 있고,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도자기도 있다지만은 상당히 옷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문화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연대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
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뭐 문화재 그 보물이다. 도자기 뭐 도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옥도 이렇게 좋은 옥이 있으니 이런 것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직접 이런 거는 중국 정부에서 가져가야 돼. 중국 그 뭐야 문물국에서 이거는 가져가야 나는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 이거는 일반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 국민들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국 박물관에 가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 왔다는 거 저도 지금 놀라운데 사실은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 시청자한테 보이는 거는 이것도 그래 예전에 진짜 15년, 20년 그런데 30년 전에 뭐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돈 주고 팔았으니까 우리나라 왔겠죠. 근데 지금은 이런 거 가져오면 뭐 5만 원 처벌을 받겠죠. 근데 이런 걸 그때 당시니까 가져왔지만 제 손에 있는 것만 해도 항상 마음이 꿋꿋한데 이런 옥은 없어요. 세상에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옥, 뭐 요즘 청대만 해도 상당히 옥이 좋은데 이런 인물 또한의 옥 같은 거는 상당한 가격으로 따지면 말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이런 거 갖는 분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판매하시면은 상당한 가격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걸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갖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라는 거 좋은 기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좋은 기물 만나라고 우리 청국수에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니까 옥도 도자기만 좋다는 게 아니라 옥도 좋은 게 물론 어마어마한 가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부자 되십시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